아, 백스테이지 오늘은요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메탈 밴드 중에 하나인 판테라 뭐 리액션 좀 해주세요.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뒤지지, 씨. 뒤져. 아, 정말 우리 그 메탈 듣는 그 우리 아저씨들 중에서도 판테라 하면 그냥 눈깔 돌아가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근데 뒤져, 뒤져. 메탈리카 아닙니까? 형님은? 아, 거의 뭐 이퀄. 동급이에요? 동급이지, 동급이야. 연주력은 판테라가 한수 위다. 연주력. 이런 얘기를 아, 하고 그치. 있습니다. 연주력 플러스 약간 이제 사람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루브. 저기 그 공기 반 소리 반 좋아하시는 박진영 씨가 좋아하는 그루브가 있어요, 메탈에. 근데 공기는 없어. 필레 반처럼 없어. 목소리가 공기 따윈 없어. 무 보컬. 그냥 진공으로 3단계 그냥 빡빡빡빡 때려주는데. 오늘은 저희가 이제 판테라의 어떤 그 뮤직비디오, 라이브 비디오를 우리를 그 제가 처음 봤었을 때, 저는 한 고등학교 2학년 때? 요때쯤이었을 거예요. 처음 해본 거? 난 이제 정확히 난 고3 때 봤어요. 고3 때, 형님은? 백스테이지라는 기억이 안 나. 뭐 그때쯤, 한 94, 56, 요 사이 때쯤, 우리가 얘기하는 그 백스테이지에서, 보게 됐는데. 참고로 그 신촌에 있었던 영상음악 감상실 이름입니다. 그렇죠. 네. 백스테이지에서 아마 본 사람들이 많을 거고, 거기에서 메탈로 귀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거 진짜로. 보고. 진짜 그거 보고. 아, 메탈도 귀의를 합니까? 예. 아, 그러면은 이 판테라 도미네이션이 가장 효과적인 메탈 선도 비디오다. 예. 전도사예요. 예. 전도사. 아무튼 이 비디오를 오랜만에 진짜 다 각자 혼자 거기서 쭉그 컴컴한 그쵸. 암실에서 봤겠지만은 그 한번 그 같이 한번 보면서 그때 추억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놓쳤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굉장히 좀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자 한번 판테라의 도미네이션을 그 같이 한번 볼 텐데 네. 앞서 들어가기 전에 판테라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립니다면은 메탈계의 90년대 그 90년대 메탈은 거의 사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메탈계의 IMF. 네? 왜냐면 얼터너티브 득세했을 라고 때. 대변되는 너바나부터 시작돼가지고 그런 이제 약간 굉장히 그 염세주의적인 그리고 사운드도 꽤 세지 않은 락 음악들이 이제 그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메탈 자체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었던 분위기에서 이 메탈 시장의 판도를 그냥 한 번에 뒤집은 밴드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빡세고 달리고 굉장히 원초적이고 원시적인 그 스크림, 그렇지. 그로울링, 그러니까 메탈적인 그 사운드를 들고 와가지고 메이저를 확 엎어버렸어요. 거의 뭐 마미손 같은. 아,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네. 정말. 한국 메탈 망해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진짜 간 거거든요. 야, 진짜 얼터너티브 특세. 야, 망하게 해줄게. 우리가 들어왔어. 나 죽여버릴 거야, 진짜. 그리고 텍사스 출신이고. 아, 텍사스. 우리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설명이 길어지니까 일단은 한번 좀 보면서 참고로 이 영상은 판테라의 1집 Cowboys from Hell에 있는 Domination이란 곡을 1991년도 모스크바 어디죠? 모스크바? 러시아죠. 러시아? 그 당시에 러시아 이제 야, 무슨 질문과 대답이 그래? 평화의 축제 페스티벌에 뮤직 피스 페스티벌. 뮤직 피스 페스티벌에 헤비메탈 밴드들이 가서 공산주의 국가였었던 러시아 그 사람들이 젊은이들한테 락의 힘을 보여주는 그런 콘서트 그때 장면이었었습니다. 고르바초프였나요? 91년이면? 고르바초프였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막 아직까지는. 고르바초프가 막 이제 좀 시장 경제도 좀 그럴 페레스트로이카. 때 페레스트로이카. 검색해봐요, 모르면. 네. 페레스트로이카. 그때 소련이었어. 네. 아무튼 락 음악이 약간 불모지였었던 러시아의 젊은이들을 확 뒤집은 영상이고 이역말리 떨어진 우리들의 가슴도 불 질러놓은 그 영상입니다. 자, 그렇지. 판테라의 그 위력을 영상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아우! 이게 몇 명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죠? 추산이 안 돼요. 대략 20만 명. 20만 명. 대략 20만 명. 그러니까 소련에 있는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는 다 버리는 거야. 자, 여기 와. 보시면은 우리 그 노래를 부르는 이제 빠박이 필리란델모 23살 때입니다. 아, 아, 23. 군대는 안 갔다 왔어 이제까지. 아, 진짜 너무 멋있다. 다들 이 멤버들이 20대
제일 이쁠 때 해봐야 해봐야 20대 후반 우리 드럼 치는요 아주 발기찬 나이죠. 예. 목이 나도 저 때는 돌아갔었어. 저만큼 머리 길이는 안 되지만. 이거 드럼에 벽돌 타이즈 붙은 것도 너무 예뻤어요. 아~ 벽돌 시트지. 아~ 그렇죠. 네. 얘네만 흑백이지 않아요? 이 비디오에서? 그렇죠. 아, 맞아. 판테라만 그렇게 뽑았어. 여기서 사실 메탈리카도 굉장히 크게 히트를 쳤는데 아, 그렇죠. 최대 수혜자는 누구다? 판테라. 판테라. 이때까지만 해도 조금 신인. 제가 잠깐 여기 멈췄는데 이때 이제 91년도란 말이죠. 메탈리카. 메탈리카도 제가 그 가슴 뛰게 들었었던 그 엔터 샌드맨 라이브 버전. 크리핑 데스 나오고. 크리핑 데스. 하베스트 오브 소로우. 막 이런 것들을 지금 눈앞에 여기 이 영상은 약간 이제 판테라의 어떤 이제 역동적인 그런 화면이나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하기 위해서 뭐 무대에 요걸 담았는데 메탈리카 보면은 그렇지. 진짜 끝이 안 보여요. 끝이 안 보여요. 와, 끝이 거기서 막 곤봉으로 애 대가리 깨고 그렇지, 막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다 보여줬어. 아직까지 거기는 이제 억압된 그런 쪽 그거였기 때문에 그 팬스 넘어온다 그러면 곤봉으로 대가리 터지고. 메탈리카 공연 영상은 노을 질 때예요. 되게 멋있었어. 황혼 있을 때. 그래 막 진짜 누군지도 모르고 본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지, 얘기해서. 그렇지. 근데 빅도르체 듣던 애들이. 근데 여기서 그냥 막 마샤라면서 뻥뻥 뛰어나니까. 주체를 못하는 거야. 아 진짜 그리고 네. 이때만 해도 여기 형님들 정말 몸에 팔이 별로 없었네요. 네. 여기서 지금 두 분이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죠. 가셨죠. 네. 기타를 치는 이 다임백 데러를 지금 화면 나오네요. 네. 아, 형님 저 꼭지 좀 가려들어라. 까맣다 좀. 네. 참 이 다임백 데러는 2008년에 무대에서 그때 당시 판테라가 아닌 데미지 플랜이라는 활동을 하다가 이 판테라 해체 아니면 판테라가 끝난 거에 앙심을 품은 어떤 이제 미친 사이코 그 팬에 의해서 샷건 세대를 맞고 돌아가셨고요. 예, 즉사했어요. 무대에서 그때 판테라 곡을 하고 있었대요. 해피리뷰. 아, 판테라 그러니까 판테라 곡을 하니까 빡이 쳐서 올라온 거야. 아~ 왜 하냐고. 데미지 플랜이 왜 판테라 곡을 하냐고 해서 정확하진 않은데 워크인가 하여튼 뭐 하여튼 판테라 곡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죽이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엽총을 들고 갔겠죠. 근데 제 생각인데 주저주저 했을 수도 있어. 사람을 죽인다는 게 왜냐면 보자마자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그치. 공연 중간에 죽인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따고 있다가 판테라 노래 나오니까 아 미국 무서운 나라야. 아 미국 정말 무섭고요. 그리고 이제 요 사람의 형 드럼을 치고 있던 풍성 이렇게 두둑한 비니폴 비니폴 이 둘이 형제입니다. 에봇 형제. 비니폴은 작년이죠. 2018년 언제야? 8월? 여름쯤에 심장마비로 알려져 있지만 심장마비 이런 중요한 64년생이었었고 한참 드럼 칠 나이예요. 네, 한참 드럼 네, 드럼 치기 딱 좋은 네. 나이야. 그래요? 몰라. 드럼 난 딴 것만 쳐. 야. 드럼 치기 딱 좋은 나이네. 아무튼 그렇게 이제 두 분이 이렇게 가셨습니다. 그 두 사람의 20대 모습이 담긴 요 비디오예요. 비디오가 뭐냐? 씨. 맞잖아. 아, 자, 비디오가 정확한 표현이지. 네. 플레이 한번 해봅니다. 야, 몸이 정말 팔팔해요. 아 그리고 필리 반젤모가 이때 복싱하던 때예요. 아. 복싱. 기본 폐활량이 돼요. 저렇게 흔들고 점프하고 여기서 전투까지 가도. 괜찮아. 예. 네. 아이 봐 드럼에 저거 벽돌 시트지. 벽돌 마크. 저 시골 호프 가면 저 시트지 많이 붙여놨어. 그렇지. 아.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입은 이 패션 말이야. 네. 이 여느 메탈 밴드 또한 당시엔 아, 달랐어요. 네. 약간 힙합 같아. 힙합이라기보다 조금 되게 자연스러웠어. 길거리 패션. 아, 그렇지. 스트릿 패션이죠. 길거리 네. 패션. 무슨 뭐 스판덱스나 가죽. 뭐 이렇게 체인 뭐 이런 거 찐 같은 거 안 받고 그리고 요 당시만 하더라도 필립 안젤모가 저렇게 그 뭐 삭발한 게 네. 굉장히 신선했어요. 그죠? 긴 머리가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긴 머리가 아니었어. 이거조차도 굉장히 그랬어요. 지금 나오는 뭐 이 형님들 같은 머리 스타일이었어 대부분. 그렇지. 그렇죠. 근데 민머리 헤드뱅잉인데 머리카락 있는 것보다 더 멋있어. 그렇지. 이만큼 행동 반경이
이 문신도 그렇고. 이리 와봐, 아와씨. 네. 저거 함부로 하다가 다음 날 대가리 못 뜨는 거 아시죠? 네. 맞아 맞아. 어, 이거 목 이거 기스코. 20대에 50개 놉니다. 그리고 이게 필립이 이렇게 할 때가 왜 이렇게 쩌냐? 쩔어. 그러니까 일단 사람이 이게 왁구가 나와야 돼. 왁구가 나와야 돼. 그렇지. 왁구 말고 좋은 말 없습니까? 허우대? 자세. 자세. 자, 여기서 이제 이 기타 솔로가 나옵니다. 면도날. 근데 목걸이도 면도날을 했어. 900달러리. 도미네이션 뜻이 뭐예요? 기부? 그건 도네이션이고요. 이거 맞지? 네. 그게 도미네이션이야. 그게 뭐야? 누가 누구를 억압. 아... 지배. 지배. 응. 남녀 사이에. 와이프가 나한테 하는 거구나. 연주를 너무 잘하니까 백킹 곡, 저 기타가 없어도. 자, 잠깐만 여기서 멈춰볼게요. 왜 멈추냐면은, 자, 지금 보면은 그 세팅이. 약국이 여기 형님 때 멈추냐, 네. 돌아가신 분. 드럼 하나, 기타 하나, 보컬 하나, 베이스 하나, 각 파트 하나씩이에요. 각 파트 하나가 누구 하나도 빠지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사실 그 뭐 오케스트라로 치면은 바이올린도 퍼스트 바이올린, 세컨 바이올린 이렇게 한 무대 개씩 있잖아. 그 다음에 뭐 첼로도 이렇게 있고. 그래가지고 야 무대기가 못 있고 많이 배운 분 그래야 될까?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이제 기계의 힘을 빌린 그런 그 사운드이긴 해도 그래도 이렇게 좀 완벽한 라이브에서 그걸 하려면은 키보드도 들어가고. 그렇지. 네. 각 라이브 밴드들이 돈이 많이 이게 돈을 많이 쓸 수 있으면은 멤버들을 그만큼 이렇게 충원을 해요. 그 뒤에서 안 보이는 정식 멤버는 아니지만 뒤에서 이제 건반을 누르게 하는 그런 어떤 세션을 둔다든지 그 다음에 정식 멤버로 기타를 두 대를 가지고 하나는 이제 백킹으로 중간 뼈대를 잡아주고 지금 이 다임백 형이 하는 것처럼 솔로를 한다든지. 그렇지. 그런 식으로 그 돌아가는데 여기는 다 각자 알아서 일당백을 합니다. 일당백이죠. 한 10명이서 연주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풍성해. 10명이서 연주한다는 뭐 그럼 느낌적으로 예 느낌적으로 예 그냥 일당백이라는 표현이 그 맞을 정도로. 야 뭐가 달라 내가 얘기한 거랑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당백은 네. 맞는 말이고 명인들이야 각 네. 파트별로 진짜 명인들이야. 네. 정말 진짜 제대로 하는 사람들. EBS에서 극한 직업에서 다뤄줘야 돼. 극한 직업 판테라 멤버로 진짜로. 되게 빡세. 그리고 특히 이제 이 기타리스트 다임백 데럴은 정말 빡센 음악을 하는 헤비메탈 기타리스트이긴 하지만 천재 기타리스트로 추앙을 받는 게. 그렇지. 우리가 지금 여기도 나왔지만 면도날 형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면도날이 무슨 특성이 있죠? 되게 예리하잖아. 예리하죠. 날카롭고. 네, 날카롭고. 배인지도 모르게 배워요. 어. 싹 하고 있으면 하면 피가 이렇게 스며나오는 것처럼. 흉기 아니라 A4G 같아. 아 기분 나빠. 예, 이 기타 톤을 살짝 들어보시면은 이렇게 솔로 할 때 들어보시면 굉장히 그러니까 예리하게 꽤 쎄한 소리가 들어가거든요. 계속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네, 그거에 그 좀 포커스를 맞춰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락도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어. 왜냐면 이거 듣고 뻑한 사람들이 많거든. 요런 효과들. 아우! 요런 효과들. 야야야야. 야, 좀 있으면 저 뛴다. 얘 뛴다. 저 필리버드로 뛰는 거예요. 점프. 얘들은 못 배운 사람들이거든. 이게 몰라. 이게 뭔지 몰라. 하래니까 하는 거고 해봐 보니까는 이게 가슴이 뛰거든. 그럼. 락입니다. 메탈입니다. 이때 러시아에서 제대로 저 뜨신물도 안 나올 때래요. 그렇지. 아 정말로. 네. 그리고 나는 이거 보면서 느낀 건데 필립 안젤모가 무슨 뭐 이게 댄스 교습을 받은 애가 아니잖아. 본조비는 그거 한대. 댄스 강사가 어떻게 무대 그 매너를 할지 다 가르쳐 준대. 근데 얘는 배운 적이 없거든. 근데 이거 자체로만도 끝내줘. 본능적인 자연사. 그냥 이 몸에서 그냥 나오는 거야 그냥. 가 잡아올린 부시리 같은 애예요. 아 부시리 형. 부시리 형님. 그러니까 강사가 안 붙었는데도 이런 모션을 하는 거야. 드럼도 이렇게 치면서요. 아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예수 그냥 선동하는 거 자체. 지가 예수인 거 마냥. 아 자 여기까지. 자 멋있어요. 정말 이제
제가 그 리액션 우리가 뭐 얼마나 더 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디저 디저 야 리액션 제일 재밌다 야. 아 그래요? 우리 에너지도 같이 전달해야 되잖아. 왜냐면은 이런 그 기억들이 다 있어서 그래요 형님들이. 보시면은 뭐 나조차도 그렇지만은 막 보는 순간 되게 오랜만에 봤어요. 한 몇 년 만에 봤고 또 아유 진짜 아 저는 1년에 한두 번씩 꼭 봐요. 아, 나도 봐요. 아, 나도 한두 번씩. 네, 맞아, 맞아. 술 취해가지고. 술 취해. 와이프 엄청 짜증내 시끄럽다고. 아, 근데 이걸로 듣는 거보다는 이렇게 우리 뭐 이렇게 그렇죠. 공간이지만 크게 들으니까 더 약간 옛날에 백스테이지에서 듣는 것 같은 분위기도 좀 나고. 어 다들 그때 이거 듣고 뻑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거 들으면 일단 가요. 아 맞다. 가요. 우리가 백스테이지를 갈 때마다 리퀘스트가 다를 텐데 네. 백스테이지 가면 요거는 한 번은 봐. 한 번은 한 봐. 번은 봐. 누가 누군가를 꼭 시켜 그 왔던 그 군중들 중에서. 그래서 우리도 한번 제안을 해보는 게 댓글로 여러분들 신청곡을 주시면 우리가 리액션 해주겠다. 그렇지. 아 좋네 좋네. 자 백스테이지 리액션 코너를 그 방금 신설했습니다. 네 그래서 랑 리액션.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음악. 같이 들어보자. 같이 들어보자. 같이 들어보자. 같이 에너지를 한번 나눠보자. 오 좋네. 네. 오 좋아 좋아. 리퀘스트 해주세요. 리퀘스트. 자, 요 밑으로 댓글로 쭉쭉쭉쭉 남겨주세요. 남겨주세요. 그 밑에 뭐 할 길이 있냐? 밑에 뭐 이렇게 바를리 데가 있네. 네. 자, 업된 요 업된 그 기분을 가지고. 그렇지. 우리는 다음 영상을 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자, 판테라 편 리액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